방금 전에 그저 자막을 보니까 가지아라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가지아라는 표현이 그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로부터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뭔가 이번에 가지아!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기만 하면은 제가 그 잘만 하면은 대박을 터뜨려서 등록금도 내 돈으로 마련할 수가 있고, 잘만 하면은 인생 전체를 그냥 편하게 살 만한 10억, 20억도 그냥 한 방에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꿈들을 많이 꾸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깨뜨린 분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정없이 규제의 칼날을 들여와가지고 싹둑 잘라버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그 규제 열풍이 뭐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더니 중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도 규제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특히 대학생들 분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근데 이거를 규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 경제 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딴게 아니라 이 경작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화폐, 돈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한 경제의 핏줄이라고 하죠. 혈액.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아무나 찍어내요. 아무나 만들어요. 그 아무나 그냥 막 뿌려요. 일종의 그냥 뭐, 이, 뭐죠? 이 위조화폐를 갖다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인간으로 치면은 혈액순환이 이상해지겠죠? 이 혈액순환 전체를 갖다 조절하는 기관이 심장인데, 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분들은 심장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무나 심장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여기 있으면 어떠냐.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수백 개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인체의 그 혈액 조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혈압으로 죽거나,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억 년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공룡을 비롯한 모든 그 생물들이 심장이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뭔가 여러 가지 조절 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 경제라는 것도 일종의 유기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려면은 뭔가 중앙기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논의하는 것 저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에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통화제도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통화조절들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오늘날 근대적인 그 제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학자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경제학자들 중에는 이 비트코인을 아무렇게나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옹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하이에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만든 그 경제학이 이제 본인 스스로에 따르면은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고, 이게 고전적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와는 달리 20세기에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본인 스스로 이거를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그리고 뭐 지난 70년대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줄줄이 받은 그 시카고학파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지금 비트코인 규제를 상대적으로 약하는 게 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이제 잘만 하면 대박을 터트리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쪽박을 터트리고, 그 쪽박의 대가로 누군가는 대박을 터트리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특히 대학생들이 그 비트코인에 투자한 그 돈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등록금을 줬더니 그 돈을 어떻게 그냥 학비를 내기 전에 이걸 잠시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게 묶여버렸죠. 굉장히 뭐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말도 하기 힘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의 배경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어쨌든 등록금이 굉장히 높은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서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서 등록금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이 독일에서 한 8년, 10년을 살았고요. 거기서 학부, 석사, 이 박사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실은 학부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뭐, 원래 물리학과였는데 대물도 열심히 해갖고, 왜냐면 전두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저를 감옥에 넣더라고요. 잘리고, 뭐, 감옥 가고, 뭐,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독일은 그 학비가 공짜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공짜고요. 그리고 독일만 공짜가 아니라 뭐 네덜란드, 프랑스,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 다 학비가 공짜예요. 그래서 제가는 이제 그 혜택을 막 누리다가 제가 이제 독일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한 6명 정도랑 항상 이제 독일 친구들 한 3명 뭐 그다음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온 그 이태리 애들 뭐 스웨덴 애들 온갖 유럽 나라 애들이 그냥 1년 정도 거쳐가면서 저희 집에 같이 살았는데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영국만 빼고 그다음에 미국 애들 빼고 미국 애들도 있었거든요. 여기 빼고는 다 공짜예요, 학비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독일이나 프랑스는 학비가 무료냐? 더군다나 너희들 같은 애들한테 학비를 안 내는 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간다. 왜냐면 너희 부모님들이 세금을 낼 테니까. 근데 나는 내 부모님은 여기 세금 한 푼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혜택을 주냐?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라고 질문했더니 저랑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는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도 못 들어봤냐? 너 정치 경제학 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나 그거 아는데 그랬더니 거기 나오지 않냐?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보고 너 인간이잖아. 제가 감히 저를 돼지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맞네. 야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여태까지 뭔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을 배우거든요. 자유롭고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형제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공동체적인 그 상호 부조를 한다는 건데 그 정신을 배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구현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구현이 돼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 그 나라들은 부자니냐? 부자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 등록금이 얼만데고 거기 들어가 그거 다 무료화 시키려면 세금이 얼만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그 등록금 무료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게 특히 본격적으로 주장한 게 1970년대 초반이고요.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입니다. 지금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0,000달러에서 35,000달러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유럽에 갖다 대면은 이태리보다 더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이 경제 전체의 그 이 국력으로 치면은 우리가 유럽에 갖다 놓으면은요, 프랑스 정도보다 조금 낮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워낙 아시아에서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 같은 거대한 강국 사이에 껴져 있어가지고 약속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유한 나라고 강국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학생들은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복지국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인간이 모든 부를 만드는 원천이죠. 모든 것이 오늘날 특히 지식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에서 나오고 지식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차피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인간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때 창의성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과학이 나는 겁니다. 인간을 잘 대접해야지만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의 몸은 올라갔지만은 머리가 이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 한국에 와서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온 게 한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쯤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원래 90년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심하게 의대나 약대를 가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냥 뭐 많이 보는 현상이니까 그러려나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대나 약대를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그 직업이 뭡니까? 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개업하는 거예요. 약국을 열거나 아니면은 병원을 여는데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거나 이럴 때 특히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타격받는 게 동네 병원들이에요. 거기가 망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건데 한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직장이에요. 아시죠?
요즘에 가장 많이 망하는 분들. 한 10개 정도 창업하면은 8개 정도가 3년 뒤에 망해요, 그냥.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이제 이거를 크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영업자가 되려고 나라가 저 사람들 키워야 되는 거냐,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개인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랑 연관돼가지고 제가 이 알고 있는 이 미국 친구라든가 유럽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의대라든가 약대를 나온 친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게 의사로서 취업도 하지만은 제약회사에 많이 취업을 해요. 가령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파스테르, 독일 같은 경우에 바이에른, 미국은 화이자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하죠. 임상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뭐 이 한미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 신약 개발을 꽤 하지만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굉장히 후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앞으로 제약 산업에서 강국이 돼야지만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특히 이 이공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것과 연관되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럼 시장 논리에 맡겨라. 알아서 그냥 기업들이 크게 하라. 이러면 된다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 이런 논리를 많이 따라왔는데,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령 미국을 대표하는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명함도 못 내밀던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1930년대, 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약회사들은 주로 뭐 미국이라, 저기,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스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들이었는데,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제약회 산업이 언제 크냐면은 세계대전 때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전 세계에 이제 가령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미군 여러분들 나이 또래 병사들이 이 태평양에 있는 온갖 섬들에 파견되고 일본군하고 싸우죠. 그 과정에서 말라리아니 온갖 병들이 다 걸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병사들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약회사들은 그 약을 개발할 정도의 그 오랜 동안의 투자, 그다음 약 개발하는 거는 만 개 정도의 후보물질 중에서 한두 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거든요.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국방부, 보건성이 엄청나게 많은 R&D 보조금을 줘요. 그 보조금 중에 일부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학이 성장을 해요. 미국의 대학이 세계 최고 대학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지금처럼 세계 최고급의 제품을 만드는 걸로 성장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라든가 장하준 같은 교수분들인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아시는 건지 아닌 건지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슘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대한 창업자들,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국가가 나서 갖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뭔가 사소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장 위대한 그 창업자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이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그 요소 기술들이 대부분 다 미국의 국방부가 지원한 거예요.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그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업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국방부가 지원한 연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연방 정부야말로 가장 위대한 창업가 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특히 재벌 쪽에 있는 분들은 한 명의 위대한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천재를 제대로 키우는 것도 국가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결국 스티브 잡스를 키우는 것도 미국의 교육정책 역할이고, 동시에 그 한 나라에 제대로 된 그 산업을 키우는 국가의 역할, 시장이 아니라 그것이 한 명의 천재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성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난 70년대, 80년대 이 박정희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성장 혜택을 본 그 재벌들이 그 혜택은 다 잊어버리고서
뭐 자유기업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유롭게 기업가들을 놔둬갖고 뭐 야생마처럼 뛰게 했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크더라, 천재로 크더라. 이런 것처럼 이제 일부는 맞지만은 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이에크를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시장에 놔둬라, 시장 만능으로 가자,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복지국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트코인 같은데 엉뚱하게 실패할 거 알면서도 대부분 다 그러면서 투자하는 이런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작년에 그 촛불 시위가 있었죠. 거기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단어였어요. 민주주의 공화국은 그 루소의 말에 따르면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시민들, 국민들을 하나하나 보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철학자들은 이 공화국을 어머니 공화국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일자리가 없을 때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게 공화국입니다. 이런 공화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장자크 루소가 그 얘기했던 길로 걸어가기를 앞으로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